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두 달 만에 데드크로스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윤석열의 행적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윤석열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해 숱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서초동 사저에서 가장 혼잡한 시간에 출퇴근하며 교통대란을 일으켰죠. 또 급작스러운 이전으로 국방부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 안보 공백과 함께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법제처, 국정원,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원까지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인사참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첫 번째 후보 낙마도 모자라 두 번째 후보는 정치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자진 사퇴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첫 번째 후보는 낙마했고 윤석열이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장관도 만취 음주운전과 조교 갑질로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러한 연이은 인사참사에 대해 윤석열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히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도 심각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노루각수로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는데요. 만찬장 입장 시 위치가 바뀌어 다른 정상들과 반대로 서 있는 실수도 했습니다. 연이은 회담 취소,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눈 감은 사진, 윤석열의 과도한 목례도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경제 위기에 대해 윤석열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라며 대책 없다, 나 몰라라 해버렸습니다. 한술 더 떠 윤석열은 전기료와 가스비를 올리고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을 자제하라고 하면서도 부자 감세를 추진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행보도 대단합니다. 애초 김건희의 주가 조작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의식해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활동을 자제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김건희는 말을 뒤집고 집무실 나들이에 이어 역대 영부인 면담, 나토 정상회의 동행 등 활발한 공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통령 집무실 공간도 김건희가 접견실로 사용한다고 밝혀 공동정권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두 달 동안 벌인 삽질 끝에 부정평가가 50%를 넘는다는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그런데 지지율은 의미 없다며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상 땡경뉴스였습니다.